안녕하세요. 노란점삼입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유튜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하고 지지난 시간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과 OBS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컴퓨터로 라이브를 진행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두 가지의 단점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별도 앱을 깔아야 하고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깔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물론 뭐 다중방송이 가능하다던가 라는 이제 이런저런 장점도 있습니다만, 나는 그냥 오로지 유튜브만 가지고 할 것이고 따로 뭐 특별하게 별도의 어떤 그런 기능도 필요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별도의 앱을 설치한다던가 뭐 이럴 필요도 없을 것이고요. 노트북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웹캠이 달려있기 때문에 별도의 장비들을 구입을 할 필요도 없죠. 일반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웹캠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이용할 방법은 뭐냐면, 웹캠이 있는 상황에서 유튜브만 활용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유튜브에서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로그인 화면에서 본인의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이 페이지가 이 유튜브 관리자 페이지죠, 일종의.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쪽에 아이콘이 두 개가 보여요. 이 중에서 이 아이콘, 이게 실시간 스트리밍 아이콘입니다. 또는 만들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을 누르셔도 됩니다. 둘 중에 어떤 걸 누르셔도 동일한 기능입니다. 자, 누르시게 되면 기본은 스트림 서비스예요. 그래서 그 OBS 같은 류의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걸 이용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유튜브 내에서만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서 웹캠을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게 되면 방송 제목을 넣어줘야죠. 그리고 공개 여부 설정해주고요. 만약에 지금 할게 아니라고 한다면 예약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동용 방송인지 아닌지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옵션 더보기에서 보시면 설명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무엇인지, 마이크는 어떤 걸 쓰는지도 설정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다음 버튼 누르게 되면 바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좋네. 예. 자, 이 상태에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찍으면 돼요. 다시 찍기 누르시고. 이렇게. 그냥 별론데. 다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냥 이게 제일 무난할 것 같으네요. 자, 이 상태에서 시작하기 버튼 누르면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만일에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지금 바꿔줄 수도 있고, 이거 눌러서. 시작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준비 중 하고 뜨고요. 누군가가 만약에 들어와서, 채팅이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메시지 입력하기 하고 하는 이 부분을 눌러서 채팅도 가능하겠죠. 뭐, 당연히, 지금 진행되는 이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공지를 하지도 않았고, 저 혼자 슬그머니 열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들어오는 게 정상이긴 한데, 이 유튜브 스트리밍 서비스는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도 지금 한분 들어오셨네. 감사합니다. 아마도 금방 나가실 것 같긴 합니다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방송은 제가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강의를 위해서 열어놓은 방송입니다. 자, 잠깐 방송을 한번 해보죠, 뭐. 자, 아무도 안 들어오셨습니다만, 정식으로 인사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명강사 노랑잠수함입니다.
강사라고 하는 직업은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인데, 지금 2월 마지막 주부터 한달 넘게 강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해진 바로는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겠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것도 뭐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게 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저만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전 세계가 지금 다 난리가 난 사태라서 과연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의를 거의 30년 정도를 해왔기 때문에 가장 익숙한 게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무언가 정해진 주제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제가 이끌어가는 그런 스타일이 저는 익숙하죠. 그런데 지금 한달 넘게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잠깐 라이브도 좀 진행을 하고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저처럼 30년씩 강의를 한 사람도 강의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는 제 강의를 전부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그거를 유튜브를 이용해서 또는 다른 서비스가 될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프리카 TV가 있고 네이버 TV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강의를 진행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지금 다른 영상들을 몇개 찍었는데 그만큼 세상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번에 사실 저처럼 사회교육을 하는 강사들은 물론 저는 이제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지만 실제 더 심각한 건 사실 이제 제도권 내에 있는 공공교육이죠. 공공교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처럼 계약을 못하고 몇 달씩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 정말 초유의 사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찾아낸 방법이 이제 온라인 강의를 이용해서 온라인 학습을 이용해서 정규 교육을 대체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됐는데 이게 사실 뭐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좀더 빠르게 이 사이버 교육이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세상이 이 코로나 사태 덕분에 오게 될것 같고요. IT 쪽 같은 경우에는 기반 설비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결코 뒤처지진 않죠. 인터넷 속도도 전 세계에서 여전히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를 따라올 만큼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나라들이 별로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여러모로 앞서갈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 역시 그런 쪽에 맞춰야만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끝나고 나면 아마도 정말 빠르게 세상이 변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이 전혀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 될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또는 어떻게 그런 세상에서 살아남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아, 이번 사태가 끝나고 나면 좀 다른 강의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이버 강의, 또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됐고,
정규 교육은 온라인 강의를 해야 되는, 온라인 학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쪽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아질 것이고, 사실 지금 이 영상 찍는 것처럼 별로 이렇게 어려운 작업들은 아닌데, 안 해봐서 모르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개설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이번 주 안으로 대략적인 강의 초안도 좀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유튜브 같은 이런 라이브 방송이 아닌 이런 유의 것들과는 좀 다른 방에 들어온 참여자들이 전부 다 자기 얼굴을 보여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참석할 수 있는 이런 유의 서비스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장 눈길을 끄는 서비스가 줌이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터넷 하면서 가끔 보게 되는 줌이 아니고요. 그다음 미국에서 중국계 미국인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줌이라고 하는 화상회의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게 가장 무난하지 않나 싶고 그거 말고 이제 뭐 무료로 쓸수 있는 GC라고 하는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그다음에 유튜브 또는 아프리카 TV, 네이버 TV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번에 그 보니까 네이버에서 온라인 강의를 위한 서비스들을 그전부터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갑자기 좀더이 보강을 하고 한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만 그런 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같이 전반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고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은 무엇인지 좀 검토를 좀 해서 아예 저는 이제 그쪽 강의도 한번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려고 만든 방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 거를 보여주는 강의를 좀 만들기 위해서 잠깐 열었는데 뭐 어쨌든 잠깐이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다이 라이브를 진행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 들어와 계신 분이 한분 계시는데 뭐 우연찮게 실수로 미끄러져 들어오시듯이 들어오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실제로 심야 잡담을 한번 꾸준히 운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제가 작년에 한 두어 번 심야 잡담이라고 해서 저 혼자 그냥 주저리주저리 한 시간 정도 떠드는 방송을 잠깐 했었고 몇번 하다가 말았고 사실 얼마 전까지 한 2주 전, 3주 전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LP판 소개하는 라이브를 잠깐 진행했다가 지금은 현재 멈춰놓은 상태인데 좀 뭔가 방법을 좀 바꿔야겠다 싶어서 멈춰놓은 상태인데 좀 고민을 해서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서 심야 잡담 컨텐츠를 꾸준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라이브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종료하시겠습니까? 나오죠? 여기서 종료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네, 이렇게 재생의 수, 최대 동시 시청자 수, 신규 구독자 수, 영상은 총 어느 정도 시간 동안 했는지, 시청 시간은 몇 분이나 되는지, 평균 시청 시간 어떤지 간략하게 보여주고요. 여기에서 스튜디오에서 수정 누르게 되면 뭐 내용들, 뭐 제목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것도 수정할 수 있고, 그냥 닫기를 누르게 되면 이대로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럼 누르고 나면 종료가 된 거고요. 스튜디오로 넘어가서 보면 이쪽에 동영상이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서 들어가서 보시면 업로드가 있고 실시간 스트리밍이 있어요. 업로드는 내가 동영상을 찍어서 여기에서 동영상 업로드를 이용해서 올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실시간 스트리밍은 지금처럼 실시간 라이브를 진행했을 경우에 그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 이게 심야 잡담하고 나오는 이게 지금 방금 찍은 거고요. 잠깐 볼까요? 클릭했더니 나오고 제목 나오고 뭐 설명 나오고 이게 지금 동영상 링크에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 진행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얘는 뭐 공개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중에 수정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그 유튜브 관리자 페이지에서 접속할 수 있는 실시간 스트리밍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프리즘을 이용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전주에 했던 게 뭐였냐면 그 OBS를 이용해서 스트리밍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미리 사전에 설정해 줘야 될 것도 있고 뭐 스트림 키값도 뭐 찾아봐야 되고 좀 복잡하죠. 그래서 사실 뭐 막상 해보면 그렇게 까다로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약간의 이제 그 진입 장벽이 좀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오늘 말씀드린 관리자 페이지에서 나오는 요 실시간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기능은 여기에서 웹캠을 눌러서 진행하게 되면 훨씬 더 손쉽게 방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유튜브를 이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겸섬이었습니다.